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현진입니다. 저희 연암대 스마트 원예 계열의 전국 대학교 중 유일하게 스마트가 들어간 계열인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레츠고! 여기가 바로 조경 전공에 속하는 분재원 실습원인데요. 저기 한번 학생이 있는데 조경에 대하여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나요? 아니 이거 지금 나무한테 물 주고 있어요. 제가 실습 시간에 분재 이거 실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경이면은 큰 나무만 관리하고 그런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매력적인 작은 나무도 관리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분재원에서는 어떤 실습을 주로 많이 하나요? 지금 보이는 나무를 뭐 분갈이하거나 관리하는 실습을 하는데요. 아직 1학년이라 전공을 잘 선택하지 않아서 아는 지식들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더 풍부한 지식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암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 길을 참 좋아했는데요. 운치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서 분재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가든이 실습 정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암대 가든잉 실습장의 핫플레이스인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겠어요. 레츠고 레츠고! 와, 직접 와보니 좋네요. 마침 저기 가든이 전문 교수님 계신데요.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든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든잉은 쉽게 말하면은 정원 만들고 가꾸는 게 가드닝인데 여기 가드닝 전공에서는 그냥 취미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원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저기 물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을 만드는 데거든요. 가드닝 전공은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가진 게. 그리고 이렇게 큰 정원을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 대학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남녀노소 직업을 바꿔놓은 플로리스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수경재배라고 들어봤나요? 수경재배란 물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재배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재배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수경재배가 뭔가요? 수경재배란 담액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이 없어요. 이게 바로 수경재배입니다. 여기 말고도 많은 채소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고기와 먹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원해전공. 정말 매력이 빠질 수가 없네요. 마지막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전공이네요. 저희 연암대학교의 자랑 어디죠? 스마트 유리현실입니다. 여기서는 파프리카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재배되는 두 곳 중에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직판장에 넘어가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를 직접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장갑이랑 가위도 들고 있는데요. 토마토의 색깔이나 상태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따려는 이 토마토는요, 지금 80%에서 90% 정도 익은 정도인데요. 이걸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와우! 스마트 유리현실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람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바람이랑 물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온도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네요.